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소개해드릴 신상은 되게 되게 날씬해 보이는 스퀘어 넥 티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제가 이거 쿨찰랑 학다리 슬랙스랑 같이 연출을 해봤는데 되게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합격인 것 같아요. 제가 만들었는데 일단 날씬해 보여서 너무너무 합격이에요. 앞뒤 옆 보시면 전체 다 너무 날씬해 보이면서 길이감도 안정감 있어서 팬츠랑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연출해 주셔도 좋고요. 제가 또 다른 컬러들은 이렇게 스커트랑도 매치를 해봤거든요. 이렇게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이제 조금씩 더워지잖아요. 그래서 뭐 셔츠나 블라우스 이런 거 연출해 주셔도 좋은데 좀 편안한 티로 연출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워지면 조금 편한 게 잘 입혀지더라고요.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랬을 때 편하게 연출하면서 넥라인이 이렇게 되게 예쁘기 때문에 면티 같지만 뭔가 이렇게 블라우스처럼 대용으로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려볼게요. 전체적으로 일단 너무 날씬해 보인답니다. 살짝 당겨서 보여드리면 넥라인은 딱 예쁘게 파졌어요. 너무 이렇게 숙였을 때 많이 보이진 않아요. 완전 확 숙일 일은 잘 없지만 여튼 안전사고 없을 정도의 깔끔한 라인이고 승모근이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보여질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 있게 제작이 되었고요. 그리고 어깨 핏이 거의 이렇게 절개가 있지만 거의 나그랑 핏으로 봐주시면 될 정도로 되게 낙낙하게 나왔어요.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면 되게 넉넉해요. 근데 저는 통통66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었을 때 뭔가 이렇게 붙지 않는 핏,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막 박시하고 루즈해 보이는 핏은 아니잖아요. 근데 입었을 때 보시면 저도 제 몸은 여기 있거든요. 근데 되게 넉넉한 핏이에요. 보시면 옆에서도 보셨을 때 되게 넉넉한 핏에 옆 트임까지 있기 때문에 딱 예쁘게 우리가 너무 달라붙지도 않고 너무 루즈하지도 않게 딱 예쁘게 연출하시기 딱 좋은 핏감이고요. 그리고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Y존 가리고 옆 트임이 쓰면서 힙 라인 가리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학다리 슬랙스랑 같이 정말 베이직하게 데일리 출근 룩으로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소매 부분도 5부, 6부 정도에다가 롤업 디자인까지 넣어줬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롤업을 넣어줬기 때문에 또 분도 소재예요, 좋아하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면티를 입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블라우스 입은 듯한데 근데 활동감은 되게 좋은 티라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면서 예쁘게 입는 그런 코디로 좀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. 그랬을 때 이게 너무 괜찮아요. 그리고 주로 우리 주아님들이 이 학다리 슬랙스 무조건 사셨고 그리고 이거 지금부터 잘 입는 이 아랫배 스커트 이거 구입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. 그래서 요거랑 제가 같이 코디를 해봐 드릴 거예요. 그리고 허리 잘 녹해 보이는 스커트랑도 코디를 해봐 드릴 건데 같이 이미 이거를 많이 구입해 주셨기 때문에 구입 못하신 분들은 같이 구입하셔서 코디해 주시면 되고 이미 이 하이드를 많이 구입해 주셔서 요것만 구입하시면 또 다르게 시원하고 깔끔하게 자켓 입기도 뭔가 애매한데 티만 입긴 그렇고 블라우스는 뭔가 구겨질까 봐 애들 케어하기 부담스럽다 할 때는 요런 분도 소재 티를 구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라운드 넥이 아니고 스퀘어 넥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특별하게 연출이 된답니다. 보시면 넥라인에 이렇게 마감 다 예쁘고 깔끔하게 둘러줬고요. 뒤쪽에 또 이렇게 이어지도록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입었을 때 스퀘어가 딱 떨어지는 예쁜 느낌이라서 머리를 다 넘겨보면 이렇게 예쁜 느낌이라서 슬랙스랑 편안하게 입어주셔도 좋고 제가 요거를 살짝 변신을 해볼게요. 스커트를 한번 입어볼게요. 스커트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예쁘거든요. 일단 요거 기억해두세요. 짠! 변신했어요. 스커트를 입으면 이런 느낌이에요. 완전 다르죠? 완전 다른데 뭔가 되게 꾸안꾸 느낌으로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스커트는 특히 또 허리가 이렇게 뒷밴딩이라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케어하기도 좋고 많이 먹기에도 되게 좋은 스커트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출해주시면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서 이런 스퀘어 넥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. 라운드도 괜찮긴 하지만 스퀘어는
느낌은 뭔가 조금 티, 일반적인 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업된 느낌이라서 예쁘게 뭔가 이렇게 외출 룩으로 연출하시기 너무 좋을 걸로 추천드리고, 데일리로도 워낙 여성스럽게 연출이 되니까 구입해주시면 되게 예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괜찮죠? 슬랙스 입었을 때는 되게 슬림하고 세련돼 보이고, 스커트랑 입으면 또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해 보이는 그런 티이기 때문에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컬러는 제가 입은 블랙, 아이고, 그리고 라벤더 컬러, 그리고 아이보리,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거든요. 되게 이렇게 박시해 보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으면은 우리에게 그냥 딱 예쁘게, 여기도 막 너무 들러붙으면 여름에 또 덥거든요. 그래서 좀 낙낙하게 만들었어요. 편하게 입으면서 우아하게 연출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추천드려볼게요.